그래서 지구 F의 19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어떤 내용인가요? 꿈에 대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과 그렇죠. 미래에 뭐가 되고 싶은지 말하는. 그렇죠. 나 뭐가 되고 싶은데 뭐 하는 걸 좋아하고 뭐 이런 얘기들 배웠죠. 오케이. 그래서 practice. practice는 운동하다 운동이라는 뜻이 아닌데요? 아, exercise. practice는 무슨 뜻이에요? 연습. 연습하는 거죠. 연습하는 거하고 운동하는 거하고 비슷해 보이지만 practice는 연습하다라는 뜻이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운동하다 exercise. 운동은 exercise죠? E-X-E-R-C-I-S-E. 그 다음에 그리다가 뭐죠? 그리다. Draw. D. A-W. 오케이. 그러면 그리는 것 또는 그리는 중인 이라는 얘기 하고 싶으면 Drawing. 하다시 ing 붙이면 그러면 나는 이런 얘기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I like draw 이렇게 하면 되나요? I like to drawing 이렇게 하나요? 오케이. 그래요? 그러면은 이건 뭐죠? 난 차려 있는 것을 좋아한다는 뭐였죠? I like dressing up. 오케이. 그렇죠. I like dressing up 이렇게 해도 되고요. 어떻게 해도 되냐면 I like to dress up 이렇게 해도 돼요. I like to dress up or I like dressing up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럼 난 그리는 것을 좋아한다는 표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I like drawing. I like drawing 하든지 I like to draw 이렇게 하든지. 자,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거 무슨 시예요? 하다시 앞에 뭘 붙이면? To를 붙이면 to draw는 뜻이 몇 가지가 있냐면 네 가지가 될 수 있어요. 그리는 것 많죠. 뜻이 엄청나게 많은 게 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하다시 앞에 to를 붙이면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기 위한, 뭐뭐 해서 이런 뜻이 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뜻이 될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이거 되게 좀 학생들이 어렵게 배우는데요. 지금부터 알아둬야 뜻이 4개나 되기 때문에. 오케이.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볼까요? 오케이. I want to draw. 이건 뭐 뜻일까요? 나는 그림 그리는 것을 원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I go there to draw. 선생님 계속해서 to draw를 계속 쓸 거야. 네 개의 문장 쓸 건데. I like to draw. I go there to draw는 뭘 뜻일까요? 내가 뭐 한대요? 간다. 어디 간대요? 거기. 내가 거기 간대죠. 그러면 여기 to draw의 뜻은 그리는 것인가요? 똑같은? I go there to draw. 그렇죠. 난 그림 그리기 위해서 거기에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to draw는 그리는 것이지만 여기는 그림 그리기 위해서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I'm happy to draw. 이거 여기서 또 to draw 또 썼는데 이건 또 무슨 뜻일까요? 나는 그림을 그려서 행복하다. 그렇죠. 나는 행복하다. 왜 to draw 해서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왜 행복하니? Why?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됐습니까? 그려서 그 다음에 이것도 무슨 뭐, It is a pencil to draw. 그것은 그림 그리는 연필이다. 그리기 위한 그림을 그리기 위한 연필이다. 어떤 씨가 이렇게 뒤로 갔어요. 어떤 연필? 그림 그리기 위한
오케이. 그래서 it is a pencil to draw의 to draw는 그리기 위한 이 뜻이고요. I'm happy to draw는 그려서. 그려서. I go there. 난 거기 간다. 그리기 위하여. I want. 나는 뭐 한다? 원한다. 그리는 것. 됐습니까? 그래서 뜻이 이걸 보고 뭐 뜻이 안 정해진 말 넷 중에 너무너무 여러 가지 뜻이 될 수 있어서 이렇게 쓰이고요. 그래서 나는 그리는 걸 좋아한다는 것은 I like to draw를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to draw 대신에 뭘 쓸 수도 있습니까? drawing을 쓸 수도 있죠. 그러면 drawing도 몇 가지 뜻이죠? drawing도 뜻이 많은데 뭐하고 그리는 것, 그리는 중인 이런 뜻으로 쓰일 수 있어요. 하다시에 to를 붙이면 내가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기 위한, 뭐뭐 해서 하다시에 ing를 붙이면 뭐뭐 하는 것, 뭐뭐 하는 중인 됐습니까? 그러니까 I like to drawing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됐습니까? 그리고 시험지에 I like draw라고 썼죠. I like draw는 난 그리다, 좋아한다 이런 얘기니까 안 되겠어요.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 문장에서는 draw 말고 다른 걸 쓰는데요. 그리다라는 표현으로. 뭐라고 썼지? draw 말고 뭐 쓰죠? 그림 그리다? painting이라고 썼었나? 오케이. 그래서 그리다는 draw라는 말을 쓸 수도 있지만 뭐도 있다? painting. paint겠죠. paint. 하다시 paint가 물감이라는 뜻도 있고 그리다라는 뜻도 있는 하다시니까 이렇게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to paint로 쓸 수도 있겠죠. 알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오케이. 그래서 단어를 지금 마지막 파트인데요. 아, 이제 하나 남았구나. 아직 틀린 게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운동하다 exercise고 연습하다 practice라는 구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draw도 그리다고 paint도 그리다는데 이 책에는 paint를 쓴다라는 것도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예술가 되는 것 예술가 되는 거죠? I want to be an artist. 그러면 거기서 예술가 되는 것이란 표현은? artist. artist가 예술가가 되는 것입니까? be an artist. 이건 예술가가 되는 것이 아닌데요. be an artist는 be가 무슨 시예요? 하다시 그럼 be an artist는 예술가가 되는 것이 아니고 되다 예술가가 되다죠. 예술가가 되다. 그러면 얘를 be an artist는 뜻이 예술가가 되다니까 예술가가 되다를 예술가 되는 것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to be an artist 하면 되겠죠. 그럼 to be an artist는 사실은 몇 가지 뜻을 갖고 있어요? to be an artist는 사실 몇 가지 뜻이 될 수 있었어요? 두 가지 네 가지 뜻이 될 수 있죠. 하다시 앞에 to 붙였다며 하다시 앞에 to 붙였다며 그러면 to be an artist는 네 가지 뜻 뭐뭐가 될 수 있다? 예술가가 되는 거 예술가가 되기 위하여 예술가가 되기 위한 예술가가 되어서 됐습니까? 그럼 to be an artist 선생님 계속 쓸 거야. 이거 무슨 뜻일까? I'm happy to be an artist. 나는 누가 어떻다? 난 행복하다. 예술가가 되어서 그래서 난 예술가가 되어서 행복하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러면 나는 예술가가 되는 것을 원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나는 예술가가 되기 위하여 공부를 해야 한다. 열심히 공부한다. 공부를 해야 한다가 아니고 hard가 열심히고요. study하고 나는 예술가 되려고 열심히 공부한다 라는 뜻이고요. 이러면 나는 예술가가 되기 위하여 연습한다.
연습하고 있는 중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하다시 앞에 to가 오면 뜻이 네 개가 되기 때문에 이 네 중에 무슨 뜻으로 이 뜻이 네 가지가 문장 속에서 다 되는 건 아니겠죠. 문장 속에 들어가면 이 중에 한 가지 뜻이 될 건데요. 그 중에 무슨 뜻이 되는지 구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구요. 오케이. 그럼 보겠습니다. 문장들 만나보겠습니다. 시작할까요? Dreaming for the future. Dreaming for the future. Dream은 무슨 뜻이야? Dream, 꿈꾸다. 그렇죠. 하다시에 뭐 붙였어요? ing. 그렇죠. 뭐뭐 하는 중인도 되고, 뭐뭐 하는 것. 여기서 뭐뭐 하는 것. 미래를 위해서 꿈꾸는 것. 꿈꾸기. 뭐뭐 하는 것이나 뭐뭐 하기나 똑같아요.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제목이니까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만들어야 되겠죠. 뭐뭐 하기. 됐습니까? 뭐뭐 하는 것. 첫 문장입니다. What do you want to be? What do you want to be? be가 이다, 있다 두 가지 뜻이 있다 했죠. 근데 여기서는 이다란 뜻이고 이다란 뜻이면 뭐 나는 선생님이다, 나는 선생님이 된다 뭐 이다란 뜻에서 된다란 뜻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그랬더니 I want to be a model. I want to be a model. I want to be a model. I like dressing. I like dressing up. I like dressing up. 여기 dress up 하면 안 돼요. 차려입다를 좋아할 순 없죠. 차려입는 것, 차려입기를 좋아한다. 아, dressing up이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do you like? 그렇죠. What do you like? Dressing up은 what에 대한 대답이죠. 한번 길어봤자 이시죠. I like it. 난 그게 좋아. Exercise every day. I exercise every day. 자, exercise 운동한다라는 대답을 듣고 싶어. 그러면 질문이 어떻게 되죠? 너는 매일 무엇을 하니? What are you doing every day? 그럼 너는 뭐를 하는 중이니고요. 하는 중이라고는 표현하면 안 되는데.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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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뭐죠? 하다? 두. 두죠. 그쵸? 그럼 너는 한다? 넌 한다. 응. You do. You do. 무슨 시? 하다시. 안에 뭐 들어있죠? 두. 두가 들어있죠. 그럼 이건 너는 한다야. 그러면 너는 한다를 너는 하니로 바꾸면? Do you? Do you? Do라니까요. Do you do? Do 뒤에 두가 숨어있어요. 하다시라며. 그렇죠. 그럼 이 안에 색깔을 바꿔야 되나? 숨어있는 애 파란색으로 그리면 이렇게 두가 숨어있단 말이야. 그럼 이 숨어있던 애가 일로 왔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What do you do every day? 가 무슨 뜻이다? 너는 매일 무엇을 하니? 그렇죠. What do you do every day? To be a model. 됐습니까? I exercise every day. 됐습니까? I exercise every day. 오케이. 그래서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는 모양이죠. 모델 되려고. I want to be. What do you want to be? 제일 먼저 뭐, 뭐 되고 싶니? 뭐라고 물었더니 What do you want to be? 그랬더니 I want to be a model. 됐습니까? 그럼 뭘 좋아한다? I exercise every day. 난 뭘 좋아한다? I like dressing up. 아, dressing up이 아프시죠. 그렇죠? 그래서 옷을 잘 입으려면, 예쁘게 입으려면 핏이 좋아야 되겠죠. 그래서 I exercise every day 한다 이렇게 됐죠.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질문. I want to be an artist. 그래서 다른 애가 얘기하는 거죠. I want to be an artist. I want to be an artist. 예술가. 예술가 artist. An artist. 예술가가 되다. 예술가가 되는 것. To be an artist는 예술가가 되는 건 말고 예술가가 되기 위하여 위한 예술가가 되어서. 오케이, 잘 기억하고 있네요. 중요해요. 잘 기억해 두세요. 하다시 앞에 to가 붙었을 때 여기서는 대수가 되는 것. 오케이. I like drawing. 오케이. 여기는 그리다 draw 안 쓰고 딴 거 쓴다니까요. 아, painting. 그래서 I like paint예요? painting이에요? painting 써도 되고 뭐 써도 돼요? To paint. 그렇죠. I like to paint. 오케이. 다음 계속해서
I practice painting every day. I practice every day. I practice painting every day. I practice painting every day. 그래서 매일 그리는 걸 연습한다. 그리는 걸 연습한다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된다고 그랬죠? What do you do every day? 그렇죠. What do you do every day? 라고 물으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매일 무엇을 연습하니? 그리는 것을 연습한다 하면 되겠죠? 그래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What? 그렇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된다? Practice 뜻이 뭐예요? Practice 연습하다. 무슨 시예요? 하다 시. 안에 뭐 들어있어요? 그러면 Painting이랑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돼요? Painting. What are you doing every day? Okay. Practice 뜻이 연습하다라며. 그러면 그리는 것이랑 대답 듣고 싶으면 너는 무엇을 너는 연습 영어 순서대로 쓸게요. 너는 연습하니? 무엇을 매일 너는 매일 무엇을 연습하니? 이렇게 물으면 되잖아요. 너는 매일 무엇을 연습하니? 라는 말을 어떻게 만들면 된다? What do you practice every day? 오케이. 뭘 배우고 있는지 잘 생각하세요. What do you practice every day? 하면 너는 매일 무엇을 연습하니가 되는 거죠. What do you practice every day? I practice painting every day.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무엇을 하니 하면 What do you do every day?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사람 등장합니다. I want to be a scientist. I want to be a scientist. I want to be a scientist.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돼요? To be a scientist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do you want to be? 응? 이 대답이 듣고 싶고 과학자 되는 것 What do you want? 무엇을 원하니? 과학자 되는 걸 원한다. Okay. A scientist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A scientist.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A scientist. 그럼 A scientist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겠어요? What do you want to be? 하면 무슨 뜻이에요? 너는 무엇을 원하니? 너는 무엇이 되는 것을 원하니가 되는 거죠. Do you want 했으니까 너는 원하니 됐고요. 이것만 앞으로 무엇이 됐으니까 얘는 그대로 있어야죠. 넌 뭐 되고 싶니? 무엇이 되고 싶니? What do you want to be? 이거 무슨 시예요? 이름 씨니까 what에 대한 대답이죠. 오케이. 이거는 무슨 시였어요? 어떤 시? 하다 시죠. 과학자가 되다라매. 그쵸? 근데 거기다 to를 붙여서 무슨 시 됐어요? 어떤 시? 이름 씨 됐죠. 무엇? 과학자 되는 거. What, 그러니까 이 대답 듣고 싶으니까 what do you want to고 이 대답 듣고 싶으니까 what do you want to be고 이해가 안 되나요? 응? 너 무엇을 원하니? 했을 때 과학자 되는 것을 원한다라고 대답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과학자 뭐 너는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너는 무엇이 되고 싶니? 되는 것을 원하니? 물으면 되니까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do you want to be?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do you want to go? 그래서 얘는 이름 씨니까 What에 대한 대답이고 그 다음에 Be a Scientist는 하다 시였는데 과학자가 되다였는데 to를 붙여서 되는 것 됐으니까 이름씨 됐으니까 무엇 됐으니까 What do you want 하면 되는 거고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과학자 되고 싶다고 했으니까 이제 뭘 좋아한다고 하겠죠? I like science and math. I like science and math.
I like science and math. Okay, science and math랑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돼? What do you like? Science하고 math 둘 다 무슨 시야? 이름 시죠. 무엇, 과학과 수학. 됐습니까? 뭐 what do you like라고 물으면 되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뭘 좋아한다. 이제 뭐를 매일 뭘 한다라는 얘기 하겠죠. 됐습니까? I study every day. 그럼 공부한다라는 말 대답을 듣고 싶어. 그러면 우리말 질문이 뭐가 돼요? 너는 매일 무엇을 하니?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네. What do you do every day? I study every day. 됐습니까? I study every day. 야, 그러면 이거는 무슨 뜻일까? 한번 볼까요? I study every day to be a scientist. 이건 뭘 뜻일까? 난 뭐 한대요? 매일매일 공부한대죠. To be a scientist는 이번에 무슨 뜻 됐어요? 과학자가 되는 것을 과학자가 되기 위하여 매일매일 공부한다가 된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하다시 앞에 to를 붙인 거에 무슨 뜻인지 네 가지 중에 뭔지 찾아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사람 등장합니다. I want to be an astronaut. 또 어라고 얘기하는데 on 해야 되겠죠. on artist 하듯이. 됐습니까?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What do you want to be? 뭐 되고 싶니? 우주비행사.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do you want? 무엇을 원하니? 우주비행사 되는 것. 됐습니까? 하다시에 to 붙여서 뭐뭐 하는 것 됐으니요. 됐습니까? 뭐뭐 하기 해도 되겠죠. 우주비행사 되기를 원한다. 되는 것을 원한다.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다 이름시라 했습니다.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 I like stars in the sky. I like stars는 stars인데 어떤 in the sky에 있는. 자, 여기에 우리말과 영어의 차이점이 보이는데요. in the sky의 뜻은 하늘에 또는 하늘에 있는 이란 뜻인데 무슨 신다? 어떤 씨가 덩어리를 이루어서 길어지면 우리말하고 다르게 어디로 간다? 뒤로 간다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stars in the sky 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stars in the sky. What do you like? 그렇죠, 뭐 좋아하니? 하늘에 있는 별들을 좋아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대수에서 뭘 한다고 하겠죠? I watch stars every night. I watch stars every night. I watch stars every night.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do you watch every night? 이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별 본다 뭐하니? What do you do every night? 그렇죠. What do you do every night? 매일 밤 뭐하니? 별 본다. 됐습니까? 응. 오케이, 뭐 배우고 있는지 이제 알겠어요? 오케이, 계속해서 I want to be a singer. 그러면 가수 되기를 원하는 건 내가 뭘 좋아하기 때문이겠죠? I like singing and dancing. 노래하다를 노래하는 것 만들어놨고요. 춤추다를 춤추는 것 만들어놨죠. 하다시로. 아, 참 이름시로. I sing every day. 오케이, 그럼 I want to be a cook. I want to be a cook. 그럼 요리사가 되고 싶은 이유는 뭘 좋아하기 때문이겠죠? I like cooking. 쿠킹 해도 되고? I like to cook. 그렇죠. 됐습니까? 훌륭합니다. What do you like? I like cooking. 그 다음에 뭘 하겠죠? I have my mom every day. Who do you help every day? What do you do every day? 됐습니까? 누구를 도와주니? 하고 싶으면 who do you help? 뭐하니? 하고 싶으면 What do you do? I want to be a baker. 뭘 또 좋아한다 그러겠죠? I like bread and cake. 난 매일매일 뭘 한다 그러겠죠? I eat bread and cake every day. 하하하 이러고 있고요. 그 다음에 I want to be a doctor.
I want to be a doctor. I want to be a doctor. 뭐뭐 하는 것을 좋아한다 이러겠죠? I like helping people. 그렇죠. I like helping people. Help people이 아니죠. 돕는 것. 그 다음에 매일 뭘 한다 그러겠죠? I help sick people every day. I help sick people every day. 오케이. 그래서 sick people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Who do you help every day? What do you do every day?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되겠죠. 오케이,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오늘 중요한 내용 많이 알려드렸어요. 오케이. 안녕하세요.